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주제는요. 주법을 애로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강의입니다. 우리가 에라는 주법도 좋고요. 오라는 주법도 좋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에라는 주법, 어떤 주법이 뭐가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에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에라고 했을 때 옆에가 쫙 이렇게 벌어지면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가 쫙 펴지면서 요 앞에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취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에라는 발음보다는 오라는 발음이 훨씬 더 내가 소리 내기가 쉽다. 왜 그러냐면 오라고 했을 때 알아서 옆에 옆은 모아지고 여기 오 했을 때 이 위랑 아랫입술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위, 요, 여기 입술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소리가 날 수가 있고 옆에는 그냥 모아지고 그래서 색소폰 소리를 낼 때 그냥 오로 주법 애가 아니라 오로 바꾸면 훨씬 더 내가 좀 불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애로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떠한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힘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힘 빼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먼저 내가 애로 해서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좀 내가 어렵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오라는 발음으로 한번 바꾸고 호흡을 많이 사용하셔서 연주를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한 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요. 사실은 뭐 이 말이 틀리고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던 분들이 조금 안 됐다고 안 돼서 되게 스트레스 받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바꾸시면 지금보다는 더 해결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은 또 요거 강의를 이렇게 보셔서 조금 더 이렇게 참고하셔서 좀 더 실력 향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제 이 강의를 보시고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